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하여튼간 이놈의 코로나인지 뭔지 때문에 주저한데, 이제 여러분들은 또 힘들겠지만 또 가야 될 길을 가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국가직도 연기되고 이런 시험들이 연기되다 보니까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좀 마음이 좀 이완된다거나 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중에서 좀 공부를 좀 해왔던 친구들은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좀 마음을 다잡고 내실 있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 없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모의고사형인데 모의고사형은 좀 여러분들이 효과를 내려면 이제 방법이 있는데 아마 제가 지난달에도 여러분에게 한세 가지 유형으로다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실력이 좀 빵빵해서 나의 현재 실력을 측정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집에서 풀어 오실 때 시계까지 보시면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초침을 놓고, 일단은 뭐 15분 안쪽으로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처음서부터 쉽진 않지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하여튼 20분 안에 들어오는 걸 정상으로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고, 해봤는데, 오늘 와서 선생님하고 답안을 맞춰보니까, 뭐 80점 이하로 나오더라. 그럼 방법을 바꿔야 돼요. 시간을 놓지 말고, 그때는 이제 시간을 늘려서, 정확히 맞추는데 포인트를 두시고 하셔라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시간과 관계없이 내가 내 실력을 갖다가 뭐 30분이든 40분이든 쭉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케이스 있겠죠? 그렇게 하시는 거 있고. 세 번째는 실력이 부족해서 안 풀리는 경우는 책을 통해서도 풀어본다거나 이런 방법.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 각자 실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케이스에 해당되느냐. 그 스스로 그걸 다 인지하셔서 그렇게 하셔야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뭐 섣부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이게 끝나면 한주 쉬었다가 동형모의고사라는 게100% 있을 겁니다. 늘 해왔으니까. 동형모의고사라는 것은 시험지를 배분하고 여러분에게 15분 내지 20분 시간을 드리고 선생님이 들어와서 해설하는 그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실전이지, 실전. 실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굉장히 촉박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형모의고사를 반드시 해보는 게 좋아. 왜냐하면 그건 실전에 맞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긴장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긴장도 100배 정도가 현장이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말하지만 평상시 모의고사 점수 95점 나온다. 그게 자기 점수가 아니야. 이제 실력이 좋은데도 그 해당 점수가 당일날 안 나오는 이유는 환경이 이제 긴장 분위기다 보니까 자기 실력을 발휘 못했지. 그래서 시간 배분을 잘해야 돼. 이거 철저히 연습해야 돼. 그래서 그 시간 연습은 요번 주부터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5과목 다 받았을 거 아니야. 시험지. 그러면 이제 실력이 좀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해당 경우 실력을 15분 안에 20분 안에 해보는 케이스는 5과목을 놓고 여러분 집에서 100분 동안 해란 말이야. 100분 동안. 그러면 집에서 할때 긴장감이 없는 상태에서 80분 안에 들어와야 당일날 시험 때 100분 안에 들어올뚱 말뚱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일날 여러분 시간 배분 잘못하면 그건 꽝이야. 엊그제 뭐 테레비 그 저기 그 유재석하고 조세호랑 얘들 나오는 거그뭐뭐뭐뭐 뭐냐 그거. 나 요새 뭐뭐뭐 소리 난다고 혼나는데. 토익? 뭐 그거 하는데 그 자식 탤런트 그 자식 어떤 놈이더라 그거 그놈은 시간의 배분을 잘못해갖고 40문제를 못 풀었다고 그거 보면서 아 여러분하고 똑같은 놈또 있네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 여러분도 시간의 배분 잘못하면 다섯 개 중에서 한 과목은 그냥 날릴 때가 많아 그럼 끝난 거야 그냥 보지도 말고 그냥 나와 그게 마음이 안 아파. 왜냐면 또 나름대로 찍고 와서는 기대감에 또 혹시 욕을 한다고. 혹시가 어딨어, 혹시가. 그러니까 시간 배문에 실패한 수험생은
100% 떨어진다. 100%. 그러면 당일날, 시험 당일날 시간 배분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과학적인 연습이 돼야 되잖아요. 연습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내가 아까 케이스로 얘기했을 때 내가 1번 케이스. 선생님, 저는 시계를 놓고 20분 안에 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들은 다섯 과목을 놓고 100분 안에 쭉 여러분 해보란 말이야. 이거 이제 그 뭐냐. 옆에 이거 마킹하는 거 안 되니까 대신에 갱지에다가 답을 써야지. 국사 1번 2, 2번 3. 이렇게 써야지. 마킹하는 것처럼. 그것까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말 들어요? 안 들으면 떨어지고 들으면 붙는 거예요. 들어야 돼. 선생님 말을. 그냥 지멋대로 하면 안 돼. 지멋대로면 지멋대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선생님 해라는데 꼭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집에서 꼭 그렇게 연습을 해라. 그래야 당일날 된다. 그리고 이제 동영모의고사 직강을 듣는 친구들은 그때는 좀 더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해야지. 그래서 다른 과목은 15분 주면, 저 20분 주면 선생님은 15분만 줄 거야. 15분만. 그리고 마지막 주엔 10분만 줄 거야. 10분 안에 못 풀으면 나머지는 틀린 거라고 보는 거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 아주 빡시게, 빡시게 해야지. 그래야지 당일날 여러분을 풀어낼 수 있다고. 믿지 마. 시간 배분에 실패하면 불합격. 머리 처질. 그거 연습해야지 되는 것이지, 연습을 하고 당일날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연습을 요번 주부터 차근차근 그렇게 한다. 시험 문제 하나 맞는 것보다 선생님 이 말이 공부하는데 훨씬 중요하다는 거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요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그 다른 데서 먼저 테스트 한 것 같고 이제 해보는 건데,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이렇게 이제 마킹을 해갖고 마킹을 받아서 컴퓨터 입력하고 점수까지 퍼센트까지 다 나오는 시스템이 돼 있걸랑. 그래서 그거로 한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문제마다 요거 40%다. 이제 그 맞춘 자가. 그럼 여러분이 1번 같은 경우 40%다. 그러면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지. 그 여러분이 맞았으면 40%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거는요 90% 나온 건데 이건 틀렸다. 그럼 심각한 거야. 남들 10명 중에 9명만 해도 혼자 고개 틀려봐. 지금 그런 거라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좀 더 아주 빡시게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퍼센트까지 다 적어왔다, 이 말. 그렇다고 저기 90% 나왔는데 나 여기 못 맞췄다 해갖고 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그런 심정은 갖지 말고, 아,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한가 보다. 좀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돼요. 에? 자, 준비됐지요? 스타트. 1번. 다음 문학작품과 관련 있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 했어요. 1번. 문학작품. 임이여 그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물에 건지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아 가신 임을 어찌할꼬.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이거 고조선의 자료지. 공무도화가. 그지? 예. 그래서 이제 공무도화가는 그 가부장적 남정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게 공무도화가야.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이제 책에 있지. 예. 그래서 고조선의 자료야. 그런데 늘 말하지만 이제 문제를 푸는 스킬 문제인데, 선생님 전 도저히 그 뭔지 아픈 눈이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10번 읽지 말고 2번 읽지 마. 그냥 모르겠다. 바로 선택지로 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수업 시간에 문제를 접근하는 해결하는 스킬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선택지로 와서 읽어보는 거예요. 1번 홍익인간의 이념을 내세워서 평등사회를 유지하였다. 전성기에는 만리장성으로 국경선 확정되었다. 비파형 동공 고인도를 통해서 세력범위를 할 수 있다. 중앙집권고를 발전하면서 이런 걸 보니까 아 대략적으로 뭐 비판동공 홍익인간 아 이거 고조선 자료인가 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이건 고조선 자료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 되지.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거 답은 몇 번? 1번이지. 1번 홍익인간의 이념을 내세워서 아니지
선생님 잘못했지. 평생 아니죠? 답은 3번이지. 3번. 선생님, 앞에 홍익인간만 보고 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급한 놈은 홍익인간하고 바로 1번 한다. 그래서 평등사회가 잘못된 거지? 그건 잘못됐고. 2번은 어디가 잘못됐어? 만리장성을 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만리장성이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만리장성을 넘지 못한 게 왜 그래? 고조선이 어디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유화.